다음은 타입 애노테이션입니다. 요것은 하스켈의 영향이에요. 이것도 하스켈 영향인데 아주 하스켈의 영향을 잘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최신 버전 파이썬 3.6 이상에서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죠. add a 플러스 b 해서 a 플러스 b 돼 있고 돼쭉 있는데 요것은 이해하시려면은 초급 4년차에 해피런 하스켈이라고 돼 있죠.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설명한 하스켈 언어예요. 요 수업을 받고 오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조금 시간을 한 2, 3일 더 투자할 수 있으면은 중등 1년 차에 있는 하스켈 기초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하스켈 입문 중등 1년 차. 요것도 같이 한 2, 3일 더 투자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주제는 아주 쉽게 깔끔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입 애노테이션에서 이런 펑션 있습니다. 이거는 요렇게 봤던 거죠. 요렇게 됐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도 됐고, 요렇게도 됐고, 요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간단히 안 되죠. 그런데 요렇게 타입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add에서 a는 integer이다, b는 integer이다. 그죠? 그래서 아기먼트로서 이걸 받아서 요걸 리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주게 되면은 요건 맞고 맞고 당연히 되죠. 그런데 위에 있는 이 경우, 위에 있는 요 경우죠. 요 경우는 실행도 하기 전에 이미 에러가 뜹니다. 글자를 입력하자마자. 그죠? 그게 타입이죠. 자바스크립트에다가 하스켈의 특징을 살짝 입힌 것이 타입스크립트잖아요. 그런데 파이썬은 하스켈을 살짝 입혀서 새로운 문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파이썬 그대로에다가 기능을 좀 입혀놓은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리스트를 받아서 플롯을 리턴한다. 이렇게 타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타이핑하면서 코딩하는 중에 실행하기 전에 코딩하는 중에 이미 잘못된 것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리스트를 불러왔어. 임포트 리스트 돼 있습니다. 대문자로 L로 돼 있는데 주의하십시오. 그렇죠? 이전에 봤던 리스트하고 좀 달라요. 이전에 봤던 리스트 요 소문자로 돼 있잖아요. 요거는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고 요 리스트는 그게 아니에요. 타이핑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리스트의 플롯,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플롯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죠? 요것도 이 타이핑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하스켈의 특징을 파이썬에 입히기 위해서 파이썬의 좋은 하스켈의 어떤 좋은 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하스켈의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문법은 전형적인 하스켈 문법이죠. 그리고 이건 아주 좋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도 웬만하면 가능하면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옵셔널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옵셔널이라고 하는 것도 하스켈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스켈의 메이비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리스트인데 인티저 인 리스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밸류의 데이터 타입 지정하고 이렇게 넣어줬죠. 그리고 얘는 옵셔널 플롯해서 플롯이 되거나 혹은 난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하스켈의 메이비예요. 그걸 이제 파이썬에서는 옵셔널 가져온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모든 언어들이 다 지금 이제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은 파이썬이든 자바든 뭐 C++이든 뭐든 자바스크립트든 타입스크립트든 다 하스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그 좋은 점을 잘 흡수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그 중에서도 하스켈의 그 좋은 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언어를 하나를 뽑으라 한다면 저는 러스트 언어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러스트가 우리 팀 GPT의 디폴트 표준 언어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타이핑에서 딕트와 이트러블과 투프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들 다 하스켈에서 설명하는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죠? 혹은 뭐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최신 버전에서는 다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죠. 그 이트러블입니다. 이트러블 다시 설명을 하면 길어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설명할 게 많은 게 바로 이트러블이라고 하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바스크립트 시간이나 하스켈 시간이나 러스트 시간에 다 좀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파이썬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딕트, 딕셔너리, 이거 str int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스트링이고 얘는 int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iterable 있잖아요. 이 iterable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아, 뭐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들의 카테고리입니다. 데이터들의 클래스, 데이터 타입들의 클래스입니다. 그죠? iterable하고 그리고 int이다 해서 이게 events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events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얘가 iterable이에요. 그리고 element는 0, 2, 4, 6, 8 돼 있죠. 그러니까 리스트는 iterable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iterable interface를 implement한 데이터 타입이다. 이게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예. 혹시 iterable에 대해서 사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스켈 초급 하스켈이나 하스켈 입문이나 타입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A나 B나 자바스크립트나 이 중에서 아무거나 뭐든지 봐도 되고 그리고 좋기로는 러스트 있죠. 러스트 시간 유대신다면 러스트가 좋습니다. 러스트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투펄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을 줬죠. 좋고 이런 것들은 다 하스켈 기초 초등학생을 위한 하스켈에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콜로벌도 마찬가지 얘도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콜로벌 타입 콜로벌 타입의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펑션이죠. 펑션도 데이터 타입입니다. 펑션도 인티저나 스트링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이고 콜로벌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펑션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이런 식으로 지정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 아규먼트, 뒤에 있는 것이 리턴 밸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아규먼트를 받아서 이러한 것을 리턴하는 펑션 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 리피터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죠? 그리고 S는 스트링의 데이터 타입이고 요 두 개를 아규먼트로 받아서 얘를 리턴하는 것이 twice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리턴 리피트를 리턴하는 것은 리피트 여기다가 S와 E를 넣어서 리턴하는 거예요. 이 S는 여기는 S이고 이 2는 그냥 추가적으로 여기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콤마 세퍼레이터를 해서 여기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니까 이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럴 것이네요. 그리고 트와이스에서 앞에 콤마 리피터 이게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입 힌트 그게 요겁니다. 그리고 리턴되는 것이 리턴되는 요 값이 요겁니다.